저 잤어요, 선배? 잘 잤어요? 어? 잘 잤어요, 선배? 김유미, 나이 32. 유미는 4년 전에 독립해 혼자 산다. 결혼은 안 했다. 남자친구도 없다. 마지막 데이트는 3년 전이었다. 저... 그럼 선배. 어? 혹시 소개팅 하실래요? 소개팅? 네. 저 아는 형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. 혹시 생각 있으세요? 근데 나를 왜? 우리 회사에 다른 여직원들도 많은데. 선배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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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사람이니까요. 그렇게 괜찮으면 네가 나를 사귀면 되잖아. 너도 여자친구 없으면서 주선만 하는 거야? 너 여자친구 있었어? 아니요, 없어요.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구나? 네. 그럼 누구지? 여자는 아니에요. 비밀이에요, 선배? 아, 물론이지. 걱정하지 마. 근데 이런 얘기 나한테 해도 돼? 그냥... 선배는 비밀 지켜줄 것 같아서요. 그런 믿음이 가더라고요. 선배한테는. 그래? 고마워. 믿어줘서.